향강경 농도서하니 벽담심초에 유가로다 구두불세의 무향이로되 계저여 향해 조득그러구나나 모하이미 타 여러분 모처럼 반갑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10년이 여기 앉아있다가 10년이 넘은 것 같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노래 불렀던 이 합창단의 법문이 우주법계에 두려했고 우리 노전 스님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 부처님께 청정한 음성 모형을 올렸으니 이 또 무진 법문이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 맞고도 저 바깥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대광명의 업덕이 시방법계 두려해서 이 나라 삼천리 국토가 편안하고 남북 통일이 되고 세계가 평화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모르게 그런 가슴속 깊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염원의 모든 소리소리들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세계 제일 가는 금수강산이라고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했고 또한 그 금수강산의 명산의 기운을 받으려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산에 가서 무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야 20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명산에 길을 올리는 것보다 길을 받는 것보다 절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명산마다 대차를 세워서 이 대차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참 현대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우주법계의 한 먼지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생년 불만 백이라 백살 미만에 있어서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저 서산에 일나갈 때 내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그때 후회 안 만나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쁠 때 뭐 좋은 일 많이 하지. 근데 그때 못하고 지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무엇을 했던가 후회해본 때는 늦었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러니 아무리 살아도 다 100살 미만 아니면 더 살아봐야 150살도 못 살아. 가는 것은 분명해.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우리들에게 남긴 숙제가 뭐냐 이게. 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가장 위대한 뜻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충고를 내린 게 뭔데. 부처님이 왜 위대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고 부처님 무엇이 위대합니까. 여기 한마디로 대답할 분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부처님이 위대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평등성경의 무피자이기 때문에 평등한 성품 속에 부처와 중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일자부지 경륜에서 한자리에 앉아서 6년을 보내고 보니 날마다 보는 별빛을 보고 그날 인계명성으로 돼서 별빛을 보고 깨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별보고 깨쳤다고. 정말 별보고 깨쳤을까? 예? 날마다 보는 별인데 그럼 일찍 깨치지. 왜 6년이 지나서야 깨친다. 수법이 익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불독경사견 주력 참선 무엇이든지 간에 생명을 걸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짓거리만큼 절에 와서
절 몇 분 하고 아이고 다리야 팔이야 죽겠다. 늙어서 더 못하고 앉아서 절 몇 분 하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많이 했다. 내 죽음을 투자하는 것 말고는 남길 것이 없어. 정진하라. 뭔데? 너의 죽음을 투자해봐라. 왜냐? 너의 참된 가치는 너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명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엉뚱하게 부처님 전에 원망을 해. 부처님 영함이 없더라. 부처님이 영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의 주머니에 빵구가 나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찾으러 안 해. 그래서 신청경하는 내 몸이 청경하지 않으면 그 빵구를 메울 길이 없어. 신청경하면 마음도 청정해져.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우주법계에 도량이 전부 다 청정해져. 그 청정하면 부처님을 깨치면 저절로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뭐 데리고 온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일러서 뭐랍니까? 예? 불자라 그러죠? 불자 이름 뭔데? 부처님의 접통의 아들이란 뜻이요. 위대한 이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아들 자격이 있도록 영불과 똑땡과 사경 주력해서 참선까지 해서 생명을 걸면 수는 무슨 필요가 있어? 중국의 역대 처사 보살님들, 비구니도 스님들 수없이 깨친 분이 있어요. 그 수많은 깨친 사람들이 천년 이후에 불교가 세태할 때 연불독정 사경 주력 참선을 아니하니까 책만 보고 지식만 머리에 많이 쌓았어. 그러니 미래 불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나게 많은 고성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스님과 모든 사람들을 화사책에 보내면서 이제 500년 동안 탐불정책을 할 때 스님을 잡아 내려치고 사역을 시키니까 한때 이절도 무인고찰로 있었어. 스님이 못 살았어. 그래서 이 스님들이 산중으로 가서 석굴이나 아니면 땅굴을 파가 살았는데 그것을 신명 토굴이다. 땅을 파서 들어가는 굴. 근데 요즘 스님들은 뭐 화찬란한 집을 가지고 내 토굴이 어떠고 이러고도 참 부끄러운 일 아니오? 어? 애양강변에 농조사하니 강가에 낚시질을 좋아하다 보니 이 낚시질 무슨 낚시질이야? 부처님이 6년 동안 정진하듯이 나의 성불, 나의 견성오도 하는 거 그건 누구도 가져갈 수 없잖아. 내 눈앞에 있구만은 내 이 몸 안에 5척 내지 6척 장신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이것이 바로 성불의 주인공인데. 이걸 내가 잡지를 못하고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멀리서 찾는 거야? 어디를 시방벗기를 다 돌아다녀보지. 찾을 수 있는가? 내 마음 요 속에 들어있는데. 근데 어디에 있느냐? 요 속에 있기는 틀림이 있는데. 고놈을 안락하니까, 어?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 게 모르겠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려고 마음을 버리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오늘 법문 한 날이고 여러분 이렇게 다 왔죠? 마음이 있으니까 이 법문 다 듣고 여러분 해양 다 했어. 마음이 없으면 어렵게 다 하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덕이 찰나의 구백생멸에서 순간순간에 900번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끝이 없어. 그래서 찰나의 변덕하는 이 마음을 움켜잡아라. 어떻게? 참선하는 자는 오직 오매불망, 어? 화두를 잡고. 만법 기일한데 이게 하지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느냐? 조수 스님은, 어? 지나가는 벼를 보고 스님이 물으니까, 저 벼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 없다 했거든. 부처님은 일체 유종무종이 다 개유불성이 부처가 될 성품인데, 무엇 때문에 조수 스님은 없다고 했겠느냐? 근데 나중에 전등조사들이 설령 조주가 유락했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왜냐?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금강경 많이 읽을 때
업무소자고 이생기심해라. 내가 마음을 작정할 때는 모든 생각을 이미 비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돈 얼마 전에 시주했는데 스님이 연불도 안 해주고 추분도 안 해주더라. 할머니들은 원망을 많이 해. 근데 참말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50여 년을 살아보니까 묘하게도 까다로운 그 보살님의 추근이 안 보여. 이상하게 안 보여. 그러니까 추근 안 해준다고 막 욕을 짜들어 하는데 나중에 가고 나서 태보 엉뚱한 곳에 가 있어. 스님이 일부러 안 할 택이 없잖아. 스님도 부엌을 짓고 지옥을 지으면 지옥이 기다릴 건데 왜 그러겠어. 더 잘해주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무사주 이생기지만 한다는 건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 아까 저 여러분들 무소유 노래 볼 때 소유한 바가 없잖아. 내 마음도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 육체도 내가 소유하지 않아. 마지막 앙광남짓에 땅에 묻으면 한 줌 흙이고 태우면 한 줌은 제일 뿐이야.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이름마저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라고 집착해갖고 금생을 허송 세월을 보내니까 중생들아 어리석구나.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면은 모든 생각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내가 우주법계에 흔해 빠진 고기를 낚으려고 낚시질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백담 심체에 육아으로다. 아주 푸른 못 깊은 바다 밑에 좋은 고기가 살고 있어. 즉 여러분들의 가장 심적 깊은 마음속에 나의 본성이 있어. 이것이 부처가 되고 돈이 되고 생물 작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깊은 아무리 깊이 있어도 결국 한 마음 비우면 우주법계가 그 마음속인데 깊고 멀고 있질 않아. 그렇죠? 이 한마음 배우지는 못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자타가.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위대했던 말씀은 평등성중의 무피차에서 평등한 성품세계 중생과 내가 모든 극과 나가 다 둘이 아니니까 자타일시성부터 하죠. 내가 성불 하기 전에 너와 똑같았다. 오만 시시비비의 고집을 부렸다마는 성불 해놓고 보니 어느 것도 진실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 진실치 않는 것이야. 뭐 때문에 시와 비와 선 악을 따지느냐. 그러니까 진실한 그것이 성불의 자리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탈시 성불도 아니야. 세계 10만여 개의 종파가 있지만 어느 종주가 어느 성인이 나처럼 같이 부처가 되라고 한 말씀은 어디 있어. 부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요. 나처럼 너희들도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 자리가 열반묘심처요. 열반묘심처가 신앙 피안의 언덕이요. 열반묘심처에 가면 여러분들 피안의 언덕에 가서 생사이무자재하고 천하의 태평성대가 되고 권심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반묘심처에 가도록 부처님 경전보다 부처님 법문보다 더 편리한 게 없어. 연불할 사람은 니 연불해라. 관세음보살 부를 사람은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춤추고 싶도록 좋은 거라. 왜 그렇겠어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기쁜 마음을 내는 거 손 한번 들어봐요. 관세음보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저 돼 있고 전생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왠지 그 소리는 귀에 익었고 하면 기분이 좋거든. 지장보살 하면 기분이 좋거든. 그럼 지장보살 해. 기분이 좋은 분. 좋았잖아. 전생의 업연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 그러니 전생의 업연 따라서 그래서 무유정법이라 부처님 법은 정한 것이 없어. 정하면 잘못된 삿된 외도거든. 사람마다 다생에 닦았던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생에 닦고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불 독경 사경하는 게 전부 다 따끈대로 하면 좋아. 사경하는 사람 밤낮이 그것만 서면 좋아. 독경하는 사람 독경하면 삼매가 들어갔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독경을 해야 되는데
산매 들어가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들이 왔는가 딸이 왔는가 손자가 왔는가, 아이고 목이 마른데 커피 한잔하자. 그러니까 산매경에 갈 수가 있나? 남방불교는 정에 들어야 되지만 북방불교는 산매에 들어야 돼. 산매 들지 않으면은 시종일관 무야 헛된 것이고, 산매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길이 있는가? 그렇죠. 생사를 걸고 열심히 하면 나의 산매로 들어가. 산매는 나에게 정해져 있으니까. 산매가 남에게 있지 않아. 근데 그 산매로 갈 생각은 아니하고 그저 적당하게 절에 자주 오는 것만 해도 큰 축복받는 줄 알아. 스님 내가 고무사 신도인데 자주 오니까 고맙죠. 스님 고마울 거 있는가? 여러분 오늘 목적이 뭔데?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사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첫째가 가와만사성이야. 나의 가정이 모든 태평생들을 위주로 편안한 것이 제1이야. 가정이 소공화국이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데 사회와 국가를 다스린다는 말도 안 돼. 뭐 안 할 말이지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참 눈물 나죠. 마음 아프죠.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작이라면 뭐겠습니까? 오만 죄가 있어서.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인간 철칙에 가와만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얼마나 지중한가를 부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요. 왜냐? 다생의 인연을 맺어서 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 처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한다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전생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은 사사건건이 나를 괴롭히겠노? 아이고 부처님 전생에 제업을 참여함자하고 백일만 절하면은 남편이 도로 절할 거예요. 털무시 그래. 자비 문전의 소치는 자비로 풀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아기를 풀 건데? 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왜 안 듣겠어? 지는 다생에 지 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내 뱃속에 열 달 안고 있고 태어나서 내 젖을 먹이고 내가 밥을 해서 내가 키웠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겠어? 문제는 아들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단 거야. 왜냐? 내가 맹산에 이 대차례 기도를 안 해갖고 나와 악연이 있는 아들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수도 있고 나의 원수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 왠지 모르게 저놈이 나의 원수 같아. 아들이지만은. 그러면 맨날 아들 보고 절하는 거요. 다생에 내가 너를 얼마나 애를 먹여서 금생에 나의 원한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적어도 백일만 하면 그 아들이 어머니 제가 잘못해서 이제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니지. 걔도 주인이 잘 가르치면 사람보다 낫다 소리 듣잖아요. 내 아들인데 한자 말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길들이라고 부처님 전에 보살계도 주고 자비심을 길들이도록 하는데 잘 하시겠지. 그럼 믿어야지. 그래서 깊은 심체에 아름다운 고기가 없는 것 아니냐. 깊은 심체에 나의 성불작조하는 성품이 있는데 우두보시 무향이로다. 낚시 끝에 좋은 미끼가 없어서 그 고기를 못 낚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개조여양 구독거로다. 내 심성을 어떻게 내가 낚을 것인가를 내 마음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국의 약 천년사 당송기의 천년 동안에는 도가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을 화두를 준 일이 없어. 중국에서 화두라는 1736개의 화두를 줬어. 그 화두가 뭐냐? 조사 나름대로 깨치고 보니 나는 무라, 나는 만법 길이라. 어? 야식불입니까? 부처가 뭐여? 간식을 마른 똥맥기떼기다. 그 말이 뭔데? 말은 아무 실체가 없어.
그냥 말일 뿐이야. 웃는 네가 우리 마음을 똑바로 보라 소리거든. 화두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 마음 똑똑히 잡아서 살펴봐라. 그 속에 다 있잖아. 더럽고 추적고 옳고 그르고 하는 십이선악이 다 있잖아. 제대로 비춰봐라. 근데 왜 그건 비춰볼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서 바깥에 뭐 천하의 성불이 있을 거라고. 투자청이 하루는 도량경내 왔다 갔다 하는데, 응? 수자가 한 사람 와서 큰 스님 한번 달아보고 싶거든. 몇 건인지, 열 건인지. 그래서 대장교 중에 8만 대장경 가운데 환욕이 특사야 무아. 기특한 말이 있습니까? 성불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 그러니까 투자청이 와, 연출 대장교로다, 응? 그저 대장경을 연출했을 뿐이야. 연출 뭐요? 연기자들이 연출하는 거죠. 연출했을 뿐이다, 이 말이. 결국 그 소리가 뭐냐? 대장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주법계에 다 존재되는 것을 끌고 못 와갖고 이거 대장경이 다 해놓은 거요. 거기에 법이 있고 거기에 나의 깨침이 있다. 그건 정말 잘못됐어. 또 어떤 성녀가 투자청에 묻대, 화상이 자주 차산한데 이 산 중에 지금 금정산이 깊이 있는데, 유아 경계는 있고 그 깊은 산 중에 저인데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에 한번 이야기해 보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수십 년 다녔는데. 뭐, 50년 다녔던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60년대 와서 우리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다닌 분은 거의 없어.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녔다 해봐야 50년 미만. 그죠? 근데 50년 미만인데도 어떤 경계가 있는지 말해봐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 아이고, 평생을 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 제일 좋은 말이 뭔데? 나는 50년 다녀도 아무것도 없대요. 노벌상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없는 속에 8만 대장경도 있고, 그죠? 역대 전등조사도 있고, 재불보살도 다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내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실체를 못 봤을 뿐이라. 그랬더니 투자청에 하는 소리가 아각 여자 백두사로다. 여자들이 두 가닥 머리를 할 때 그 딴 흰 실을 딴 실이 있는데 그 흰 실을 여자 백두사로다 백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따왔던 그 흰 실이구나.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묻되 주산 유아 경계에 있고 다시 한번 투자청 선사에게 이 산에 사니까 경계가 무엇이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번에는 투자청이 불자를 세우고 탁. 원래 법문은 말은 사족을 다는 거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요. 사족을 다기 때문에 말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 이전에 소식을 우리가 부처님 소식도 모르고 역대 전등조사의 소식도 모르니까 하루씩 부득이 만부득이해서 말로 사족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 불자를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겠어? 부처님이 오늘은 내가 내 법을 전할 때가 됐구나 하고 거류말을 했잖아. 3천년 만에 한 번씩 피는 우단발을 다 보였어. 근데
천일의 제자가 앉아있는데도 무문부답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가슴이 어디에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늦게 와서 저 어간에 척 들어오는데 보니까 꽃을 들고 있거든. 피시. 이걸 밤 미소로 가는데 피시. 가소롭다 이 말이거든. 가소롭다 하는 소리가 뭔데? 부처 소식을 나는 알아. 이 소리로.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니더라도 퍼즐 게임 하는데 어렵지 않아. 그래 피시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오 법원, 나의 법원, 자금 열어. 가서 그게 유초관으로 이렇게 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을 전하는. 그러면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법은 무엇이고 가섭이 받은 법은 무엇이오? 공양 좀 더 하고 그래 대답해야지 안 되겠다. 힘이 없으니까. 본래 법의 청정은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잖아. 근데 주었다 그러고 받았다 그러거든. 이것이 중생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 참 불자를 세워놓고는 해봐!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녀가 불행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청이 다시 말하되 응? 와간 여자 백두사로다. 오, 두 가닥 머리에 땀 7인이라. 응? 그래도 역시 스님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아는 자는 반드시 알게 돼 있고, 맞죠? 모르는 자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 모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 왜냐? 당신은 내보다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알았고, 나는 당신보다 뒤에 걸어가기 때문에 기다려라. 부처여 기다려라. 나도 언젠가 당신 같은 그 자리에 오를 거야. 그럼 걱정될 거 없잖아. 부처님 분명 말했잖아. 어? 너희들이요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열반 묘심의 자리에 올라오느라 여기가 바로 피하는 언덕이니라. 여기는 근심 걱정도 없고 생사도 없고 어? 시비선악도 없느니라.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 이 말. 이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저 비가 하늘에 천우사월을 내리듯이 저 비가 꽃비를 내려갖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광명의 법문을 주는 거예요. 이 법사가 법문을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저게 진짜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논어를 보다 보니까 공자가 군자는 유 삼회 안에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 해야 된다. 세 가지를 군자는 그래서 양소비 군자다 그릇이 적으면 군자를 하지 말아라 했거든. 무독부장부라 독한 심지가 없으면 대장부가 못 된다. 대장부를 칼을 한번 빼면 천하 없는 것을 쳐야 돼. 그리고 적어도 인간으로 마물지 영장으로서 위대한 대로 태어났다면 그릇을 키워서 왜 전부 다 옳은 것만 담으려고 그래. 그릇이 크면 어떻게 돼? 좋고 나쁜 거 다 담기지. 그러고 난다면 어떻게 할 건데? 에? 어떻게 할 거야? 좋은 것은 챙기고 그죠? 나쁜 것은 따로 제껴놓고 요즘 컴퓨터 보면 지금 필요 없는 거 휴지통에 탁 접어 넣잖아. 그릇이 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무한광대한 걸 담을 수 있을 건데 아예 그릇이 적은 소인배는 이거는 더러운 거 나쁜 거 안 담아. 지 좋아하는 것만 담는다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는 옳다 그러다 시비선악에 평생을 얽매는 거야. 시비선악을 초월하려고 하면 그릇을 키워야 됐다. 그래서 중생들이여 무량심을 가져라. 한량이 없는 마음을 가져라.
너에게는 무진 보배가 있나니 그 무진 보배가 있는 것이 바로 너희 마음이다. 그 마음이 무량 아무리 세워도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는 것이 진시 보시니라. 보시할 줄 모른다면 불자라 하지 말아라 그래. 근데 그 보시의 참된 뜻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선언에서는 이 한량시 가지고 있는 무량심은 무진장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병구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진장이야. 아무리 썩어서도 끝이 없는 거. 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진장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좀 만나는 사람에게 좀 바르게 아름답게 서면은 천하가 태평할 건데, 절에 오는 사람들이 뭐 특히 오래된 사람들이 조금 자기 자리에 뭐 이래 들어오면 야 그건 내 자리야 그렇게도 그릇이 적어갖고 야 어떻게 되겠어. 절에 오래 댕긴 사람일수록 처음 오는 사람 아이고 보살님이 처음 오시는 모양인데 처사님이 처음 오시는 모양인데 하십시오. 자기가 뒷자리로 물러가서 해줄 줄 알았을 때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처음 오는 사람 물려줬을 때 그것도 무량한 보시 아니오? 그죠? 보시라는 게 무서웠던 뭐 물물로 주는 게 보시인 줄 알고 그 마음을 서는 것이 보시 아니오? 그래서 첫째로 왜 천명? 천명을 두려워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따지더라도 다생에 제위자장차수라 지원대로 금성에 받아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맨날 낮잠을 자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와도 저녁 때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천명 하늘에서 타고난 다생의 업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금생만 있는 줄 착각하게 되거든. 금생도 내생도 또 미래생도 있거든. 우주법계는 돌고 돌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잘 사는 것은 나에게 봄날이 와서 그리고 내가 한없이 잎이 피고 꽃이 피니까 즐겁고 좋은 거야. 그러다가 조금씩 지금 이렇게 여름이 왔거든. 근데 여름이 와서 아 원래는 참 덥구나. 내 나고 이렇게 더운 거 처음 본다. 옛날에는 30도만 되면 떠 죽는다 했거든. 지금 40도가 여사라. 그러니까 떠 죽을 일이 수없이 많아. 그런데 어제같이 떠 죽는다 했던 말은 지금 조속으로 산중에는 찬란해. 이제 가을에 오는 소식이지.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거든.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겨울이 올 게 아니야. 추수동장이거든. 응? 자, 겨울이 오면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갈무리를 잘 하면 그나마 나의 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데 젊을 때 힘들 때 돈 많이 벌었는데 저축 안 하고 어 천방지축으로 살아버리면 자 겨울이 오면 아이고 내 죽는다 부처님이시여 복주소 그때 때가 늦었잖아.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 에? 우주법계는 돌고 도는 거야. 세월은 흘러가는 거 이거.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가 나는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었는데 어디서? 여러분들 나이 한 살도 먹은 게 없어. 만일 나이를 먹었다면 배가 터졌을 거예요. 그죠? 나이 먹은 게 없어. 다만 손가락으로 내 나이 먹었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주법계의 순리는 돌고 도는 거거든. 겨울이 아무리 모주고 독해도 나의 따갑다생의 모든 재업이 나에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필요 없고 봄으로 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도 꽃이 피고 잎도 피죠. 그래서 우리 스님이 평생을 감인대라 참아라 그리고 견디라. 그 다음에는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왜냐? 나의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세 단어가 얼마나 매력 있는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안 된다.
그럼 총뿌리지. 죽으면 자기가 어쩔 건데. 자살크나 타살크나 교타살크나 하루 자기 죽음도 살생행위가 돼. 부처님이 누누이 살생중재검시하면 아니오 살생하지 마라 아니오. 근데 행위자 부모가 준 나를 죽이면 그 죄업이 얼마나 큰데. 첫째 나에게 죄업이요, 둘째는 나의 부모에게 너무나 큰 죄업이고, 세 번째 나의 조상에게 무궁무진한 죄업이 될 것이고, 네 번째 내가 불교를 하는 부처님 전에 무궁무진한 죄업이 될 거 아니오. 근데 그걸 쉽게 죽어야 된다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리면 돌아올 것을. 그래서 예? 천명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왜 대인이라 출가 수도하는 큰 스님들, 그 다음에 사회에도 명성이 자자한 위대한 분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왜 두려워하라냐. 즉 나도 내 아들 딸들을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 번뇌 번심 때문에. 불교가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뭔데? 불교 단어 중에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죠? 뭐 요즘 사회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우리 옛날에 쓰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윗대어는 좋아한다 소리로 끝이라. 그 다음에 사랑하면 사랑했잖아. 이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쓰는 어? 동물과 사람의 구분이 없는 사랑의 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뭐냐? 불교 사랑은 자죠. 그리고 불교의 사랑하는 자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종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첫째, 내 부모, 내 선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담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아들, 딸이라도 치면 많이 쳐야지, 뭐, 그렇지. 아직까지 철이 덜 들은 모양이야.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겠어? 응? 그래서, 참, 성자가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 나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자는 사랑은 내 아들 딸로부터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랑을 하는데, 그게 빗자가 실렸거든. 빗자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말, 모성애를 말해요. 어머니는 내 아들이 100살이 되더라도 이놈이 밥을 먹었는지 무슨 감기는 안 걸렸는지 어? 고생은 아니하는지, 고민은 아니하는지, 걱정은 하는 게 어머니요. 그쵸?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번뇌로움, 고민의 시합, 이것을 애꿎게 말해서 슬프다고 하는 거야. 평생을 가지고 못 잊으니까. 그래서 슬플 빗자를 써서 자비가 돼야 진짜 인간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돼. 왜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아들, 딸, 내 손자에게, 동물과 모든 것. 근데 사회는 혼탁스러워. 사랑하면 된대. 어떻게 사랑할 건데? 말장난에 불과한 거요. 이거 아니지 않소? 그죠? 그래서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높이 존경하는 뜻이 담겨 있고, 어머니는 평생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뭐요? 대자들이죠. 중생의 여러 수천 수만 배의 큰 존경, 중생을 나쁘고 뭐 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생을 가장 크게 존경하는 분이 관세음보살. 왜냐? 너도 언제인가 성불을 할 거니까. 관세음보살 우리 뭐 나쁘고 중생들아 어리석다 그래 하는 게 아니요.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을 할 거니까, 그 위대한 성불 작조할 수 있는 성품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슬픔을 보여.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나
관세음보살을 부른 작자가 있다면은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꺼줄 것이고 화재를 만나면 불을 꺼줄 것이고 어? 이 비를 억수같이 만나면 이 비를 피하게 해줄 것이다. 모든 재난이 있으면 그 재난을 내가 기꺼이 면하게 해주리라.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나 관세음보살을 불러. 그게 관세음보살의 주창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중생의 어머니로 대자대비라. 그래서 이런 어? 성신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이 말이야. 두려워한다는 말 막 벌벌 떨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고 존경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 왜 성인지언이라 성인의 말을 즉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를 줄 알아야 돼. 근데 옛날에는 부처님 경전 부끄러워서가 남에게 전달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 불경이 30만 권 이상 번역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책 한 권 주는 거 아무도 아니에요. 너무 수월하니까. 그러나 그 남긴 부처님의 성은 성구를 정말 두렵게, 어렵게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소위 군자가 할 수 있는 길인데, 소위는 굳이 천명이라 천명을 하려고 하질 않아. 내가 잘나갔고 군자는 절대로 겸손할지언정 교만하지는 않아. 근데 소인은 겸손은 모르고 어떻게 교만만 해. 오늘날 내가 젊은 스님들 보니까 와 우리보다 훨씬 잘나서 겸손은 안 보이고 교만부터 피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성의 천년 전에 스님네들이 말세 불교를 걱정했던 것이 이 우리가 마음 내 심상이 가득무치지 않은데 어떤 신도가 나를 따르겠어? 어떤 신도가 나의 법문을 듣고 환심을 내겠어? 아니잖아. 내가 사표가 되고 기관이 되고 내 스스로 실천 수행하는 마음이 없다면 법문하면 뭐할 건데 30만 권 이상 불법을 번역해 나왔는데 요즘 사회 사람들이 스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어째 우리가 안다고 큰 소리 칠 거야.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뭔데? 생명을 걸고 정진했기 때문에. 너희들 또 이렇게 따라오느라 밖에 할 수 없어. 그것이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증언이야. 그래서 소인배는,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인성구를. 왜 그러냐? 지가 성인성구를 마음대로 해가. 요즘 사회 지식인들 그러잖아. 내가 부처고 내가 보살이요. 기가 막혀. 혹여나 여러분들, 처사님이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한마디씩 할 필요가 있어. 겸손은 천하가 관세음보살 같은 대자대비를 줄 건데, 교만하면 천하의 선신들이 나를 달아나고.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말이 있잖아. 큰 스님들은 신장에 따라다니거든. 근데 벼랑이 있어봐. 벼랑에 비가 와서 길이 파이고 떨어져 버렸어. 야 이놈아 내가 여기 고랑에 떨어졌는데 너는 어디 갔노? 그러니까 건져주면서 하는 소리가 왈 신장이. 큰 소리면 너무 냄새가 나서 가까이 못 가요. 그게 무슨 소리요? 평생 때를 안 씻고 먹을 안 해서 자기 중생 아니에요. 심장도 냄새가 나서 가까이 못 간대요. 그러니까 심청정 몸 청정한 것이 심청정 마음의 청정이 되기 때문에 수행자가 신도가 철두철미하게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성인지언이라. 그래놓고는 자기가 성인의 말을 흉내내면서 내가 성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아 내가 성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겁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무비스님이 화엄경 뭐 80권 중에 1권을 번역했다고
책을 은하사에도 몇백 권을 가지고 보시를 하더라고. 야, 철 들었다.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고 그 속에 화엄경 속에 글귀를 하나 빼서 글을 써보고 뚜껑을 써보고 재미가 있어서 내가 여기 오늘 적어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를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돼. 신앙변자 일체 도량 보살 중중 위강 해격 여일 윤출 조명세계 몸. 이 몸은 단순한 자기가 아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기 몸은 항상 언제나 참 일체 도량에서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관계 일체 도량에서 두루 앉아 계시면서 여기는 중생도 부처도 없이 차별 없이 다 앉아 계시면서 보살 대중 가운데 보살이라는 것은 성인들을 말합니다. 즉 역대 전등조사들을 말하는 거거든. 전등조사들 가운데 그 위관이 협익해서 같이 앉아 있지만 향과 빛이 달라 보여.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법문하는데 저 스님은 10점짜리 저 스님은 50점짜리 그죠?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문함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 점당의 눈이 그죠? 신장과 같은데. 그래서 그 해격한 위관이 해격하게 비치고 있는 그 가운데 마치 태양이 떠서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수행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아무래도 외손딱에 태양을 가릴 수 없잖아. 그러듯이 수행된 사람은 그 빛이 섬에서 나와. 그래서 수행된 사람 가까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신심이 나고 그동안에 나태해갖고 아이고 더운데 절 세부만 해도 땀나 죽겠는데 하다가도 법문 듣고 듣다가 하면 유태뿐이잖아. 은명인가 죽으면 한중 죄가 될 건데 이거 지금 덥다고 하다가 보면 마지막 수사에 일락하면 어쩔 건데 그때 후회하면 왜 찜질방에 가서 땀 많이 빼잖아. 그럼 몸 시원하잖아. 웃는다 전부 다. 아니 그런데 찜질방에 가서 내가 땀 뺀다 생각하고 저를 열심히 해보지 땀이 뭐 파뚝같이 나오면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집에 가면 내 가족에게 내가 오늘 참 가장 깨끗한 청정의 마음을 얻었다. 큰 소리 칠 수 있잖아. 아들이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얻은 청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 가족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청정의 마음이. 이 마음을 얻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저는 헛다녔죠. 10년 공부 남아있는 탑을 하니.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원래 법상에 가는 데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더라. 그만할까요? 자꾸 눈치를 줘갖고 아 이거 뭐 더 해갖고 나중에 큰일 날지 되죠. 허공산철 철우하니 두각이 분명 야대기로다 답하진감 심철하고 야란 견향에 설중기로라 모임이에 타 허공산출 철호하고 허공이 무쇠 아이를 낳으니 두각이 분명야 되기로다 머리와 뿔이 분명하여 참으로 기특하게 생겼다다. 답바 징남 심초란데 맑은 바다가 깊은 달을 맑은 물속에 갇혀있는 달을 탁 밟고 일어서 보니 야란 변하며 설중지로다 밤이 깊으면
할 수 없이 그 달을 끌고서 눈 속으로 사라지고 있구나. 달을 밟고 눈 속으로 어떻게 사라질 건데? 자, 요거는 화두로 두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